조윤철입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방송 장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성한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최근에 MBC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결과에서 1차 심의 결과에서 나왔듯이 그 불법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림 위원장님, 예. 아까 저 이준석 의원께서도 뭐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우리 9월 4일날 집단 민원이 이제 신학님, 김만배 뉴스파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송은 22년 3월 6일 날 됐고, 그 중간에 이 관련 민원이 있었나요? 제가 지난 국회 출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간단히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세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나요? 10여 건 정도 방송이 됐을 때 1년 동안, 거의 1년이. 그 당시 한몇달 동안 한두 달 동안 10여 건 정도 접수가 된 한두 걸로 알고 달 있습니다. 동안이라는 게 어떤 한두 달인가요? 당시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을 보도했을 2021년 3월 6일 그 이후에 말입니다. 2022년 3월 6일 이후로 2022년. 한 10여 건 있었다. 예. 그 당시 그럼 접수가 된 걸로 알고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10여 건 있었을 때. 순서에 따라 가지고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심의하는 예. 거고. 그럼 9월 4일 날 집단 민원이 발생한 거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10건 정도로 1년, 거의 1년 동안 조금씩 됐던 게 9월 4일 날 집중적으로 그 이후로 한 100건 가까이, 160건이 생겼죠? 제가 구체적인 민원 건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당시에 이미 이런 민원 건수는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걸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160건 정도가 됐고 한 100여 명이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구체적인 민원 건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확인해 드릴 수가 없는데 당시에 언론에 그런 보도가 되면서 뉴스타파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관심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 갑자기 9월 것입니다. 4일 이후로 막 생겼을까요? 언론이 그때 그리고 그 집중 보도를 뒤로 한 측면이 이미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친지, 아들, 부인 이런 분들이 했다는 건 인정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 줄수 없다. 네. 왜 못하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그걸 할수 없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만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할수 없다. 예, 하여튼 그렇지만 어떤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게? 어떻든 간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관련된 고소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가사 말씀이 참고인 없습니다. 조사 받았나요? 아니면 고발인 조사 받았나요?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우리 방심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신속심의 엄청 하시죠, 요새? 했죠? 그 뒤로? 그거는 제가 좀 관련 조사를 해보니까 유림 위원장 오시기 전에는 거의 1년에 한 3건, 4건? 근데 지금 한 40건씩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될수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 심의가 밀리는 게한 7천 건좀 됩니다. 그러니까 밀린 게 7천 건이면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정당한 거고 그것보다 더 빨리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님, 방송 심의가 7천 건이 밀려 있다는 것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게 순서대로 하면은 1년 3개월 전걸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심의의 목적이 신속한 심의를 아니, 그럼 통해서 1년 3개월 전에 이미 제기했던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민원은 그러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 말고 현재 일어난 일 중에 사회적으로 빨리 심의를 해야 될 그 전에 거는, 필요성 있는 것들은 그 전에 저희들이 빨리 하고 있는 그렇게 것입니다. 빨리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이것도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안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그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게 신속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렇게 신속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사안들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사회적으로 그 예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한 7천 건이 있었다는데 7천 건 중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다 이런 거는 신앙님 김만배 사건 파일 이거보다도 훨씬 늦게 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워낙 밀려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일 가운데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는 KBS의 그 광복절 날 그 김희가요와 김원호 옷이 나온 오페라 아니 이런 것들이 부인. 보면 방송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자비하게 하고 있다는 게 그거예요. 짜여진 각본은 정해져 있고 그 각본에 따라서 순서 땡겨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무자비하게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게 안 돌아가고 이거를 위로 올려서 시스템 무너뜨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자비하게 방송 장악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다 느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일반인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저도 민원을 냈어요. 너는 별 민원 아니니까 나중에 이게 더 급해 라고 판단하시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 판단을 누가 하셨어요?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누가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예, 그건 신속심의는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하셨냐고 입건에 대해서 입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만배 신앙님. 예. 이거는 제가 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전임 위원장 직무대행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가 기존의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짜진 각본을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민생들은 다 뒷전이라는 거예요. 혹시 TV 익히 들어보셨어요? 예? TV 익히라는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나무 위키는 들어봐도 TV 위키는 예예. 예. 굉장히 심각한 이런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원 그 류일임 증인께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안건과 관련한 위원회 회의록 있겠죠? 예. 예, 그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시절에 예, 결정된 거 맞거든요. 그 회의록을 빨리 제출해서 조인철 위원님과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